Thank you.
71장입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11월 둘째 주일입니다. 482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세세 영원토록 돌려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주님 앞에 영과 진리 안에 예배를 드리오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강림해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은 은혜와 축복 내려주시옵기만을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부에 있는 우리 공동 참회 기도 한 목소리로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봉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들인 우리 불평, 미움, 시기, 살인, 분종, 욕망, 거짓, 탐욕, 교만, 비난, 비평, 불순종, 불효, 무질서, 무자비 등 저희들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 주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과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어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게 하소서. 예배가 진실로 회복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을 온 인격을 다해 사랑하게 하시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성시 교독 제 5번입니다. 시편 8편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입으로 주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모욕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님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우시셨나이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4장 찬송입니다. 강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깊어가는 가을에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온양하심이
어찌 그리 섬세하고 아름다운지요.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 감사와 즐거움을 누리고 살다 이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하신 귀한 날들을 하나님 아비 늘상 아버지 앞에 삶으로 예배하길 원하지만 오늘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날에 이 로이 교회 예배당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적은 수가 모였지만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말씀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할 내용들을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하며 살아왔던 지난 주간에도 세계 곳곳에는 전쟁과 내전 또 하나님 아버지 기후 변화로 말미암아 가뭄과 혹한과 또 혹서 큰 더위와 하나님 여러 가지 홍수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영혼이 있었음을 잠시 잊었습니다. 주님 그들을 향하여서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의 고난을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며 아버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좋은 환경에서 감사만 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며 아파했던 또 니느웨 성을 바라보며 아버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켜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요나와 같은 선지자요 또 하나님 아버지시여 선교자임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궁일이 여기며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의 삶의 즐거움보다 먼저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신비에 새기길 원하오니 우리 육신에 갇혀진 생각들을 주님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에 감동하며 주님의 뜻에 하나님 없이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계획은 어찌하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대로 이루어짐을 압니다. 아버지의 계획을 우리가 들었사오면 아버지와 순종할 수 있는 힘과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과 능력도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우리 성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드셔서 각각의 모양대로 허락하신 사명 가운데 열심을 내고 승리해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로서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나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게 하시고 내 삶을 보면 아버지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서 반주로 찬송으로 식사 섬김으로 청소로 말씀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지금의 삶이 어떠하든지 아버지께서 반드시 세우시고 축복하시는 축복의 자녀임을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먼저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우리의 삶은 잠시 지나가는 안개와 같고 해 뜨기 직전의 이슬과 같습니다. 앞이 막힌 것 같고 열리지 않을 것 같다 하여도 주 앞에 서 있는 저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열리고 뚫어지는 담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든든히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이 로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고 싶으신 아버지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확신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황해시 로펌에 세워진 로이 교회가
아버지의 큰 계획을 품고 있음을 압니다. 일당백으로 그 계획을 함께 하나님 아버지 실천해 나가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세계 곳곳에 주의 말씀으로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아버지시여 지금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지역에서 목숨을 내어놓고 아버지의 복음을 드는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셔서 영으로나 육으로나 궁핍하지 않도록 수많은 기도와 물질의 후원으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열매를 기대하며 일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 삶을 내 아버지 앞에 맡겼사오니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아버지께서 완전히 책임져 주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온전히 선교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서 제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286쪽에 있습니다. 마지막 절 4절은 우리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너희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시작.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사의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냐.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기로 삼아도 다 그 사랑을 기록할 수 없다고 찬양드렸습니다. 오늘도 그 크신 사랑이 우리 마음속을 채우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메시지 속에서 말씀이 육화가 되어 저희 마음속에 새겨져 저희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며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귀한 그 마음이 불을 듯이 일어나게 도와주셨구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벌써 11월 둘째 주일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가을의 가장 큰 특징 하나로 한다면은 이제 날씨가 차가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번 가을은 시작하기가 여름 같았습니다. 참 뭐 9월 달이 세계 이거 역사상 가장 이렇게 더운 9월이었다고 기록된 만큼 그렇게 더운 가운데서 시작했지만 금방 10월이 오고 또 11월이 닥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가을에는 우리가 뭐 귀뚜라미라든지 청고마비라든지 코스모스라든지 또 깊은 밤 석양 이런 취향 같은 여러 가지 가을에 이제 그것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낙엽과 또 단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간다, 성숙하여 간다라고 시인과 또 노래 가사에도 그렇게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든다고 서글파지 말고 이렇게 좀 익어가는 인생이 얼마나 좋냐. 이번에도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또 두 번째로 이렇게 당선이 됐습니다. 이전에 120년 전에 클리브런다는 민주당 대통령이 그랬거든요. 대통령 하다가 그 다음에 또 남에게 하다가 공화당 넘기다가 그 다음 또 다시 대통령이 됐던 두 번째 케이스가 된 겁니다. 나이가 보니까 최고령 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 1946년생이니까 올해로 78에 대통령이 돼서 다음 끝날 때에도 82세가 되는 그런 가운데 아주 건강합니다. 아주 그분의 그 건강은 참 뛰어나는 게 기억력이 아주 뭐 대단하고 굉장히 참 저도 예전에는 트럼프에 대해서 별로 호감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뭐 정치 한 번도 해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부동산 업자였고 특히 TV에 앵커로 많이 나와서 시사 경연을 많이 했던 분인데 얼마나 달변인지 이거 어나운서가 얘기할 찬스를 안 줍니다. 자기 혼자 막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다 그냥 끌어나라고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는 일리가 있는데 너무 막 그렇게 떠드는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반감을 많이 샀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요지는 그거였죠. 자기는 전문적인 정치인도 아닌데 자기는 그냥 경제일 뿐인데 하도 정치를 엉망으로 하니까 당신은 좀 이렇게 이렇게 좀 해보라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다 보면 공화당도 민주당도 들을 만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가 그분이 갑자기 그것도 대통령으로 출마하겠다고 했을 때 다들 웃었잖아요. 아이고 트럼프가 무슨 대통령 후보가 됐느냐고 했는데 그에 1등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되고 또 힐러리 얼마나 막강한 여성 정치인입니까. 그거를 이제 무너뜨리고 이렇게 참 대통령으로 당선되는데 저는 그때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당선되는 날 그날 정오까지만 해도 힐러리가 압승한다고 했어요. 다 민주당 언론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딱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의외로 아주 뭐 선전을 하는데 302 이게 이제 270명 선거인단만 확보하면은 당선이 되는 건데 302가 됐잖아요. 힐러리는 228표로 돼 있는데 원래는 이 언론에서는 자꾸 밝히지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277로 한국 언론도 자꾸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마지막 최종이 지금 312 넘은 거예요. 완전 압승인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되면은 미국의 민주당을 지지했던 언론들도 사과를 다 해야 합니다. 자기들이 박빙이네 또 뭐 카메라가 이렇게 이게 더 저희 당선된 것이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다 뒤집어졌거든요. 이번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를 하고 그리고 또 자기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이렇게 해야 그 다음 사람들이 그 언론을 믿어줄 텐데 그런 정식한 언론이 지금도 별로 없습니다. 다 어저께 제가 KBS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거기에서 이제 왜 그렇게 됐냐에 대해서 서너 가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는 소식이 미국 동부에서는 새벽 3시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미국 서부에서는 12시쯤 그게 나온 겁니다. 왜냐? 펜실베니아 주에서 완전히 압승을 했습니다. 펜실베니아가 경합주로 이게 될까? 돼도 5% 이상 되면 장담을 못해요. 왜냐하면 사전투표에서 이게 5%까지가 이렇게 마지선이기 때문에 이거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넘어서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도 KBS 뉴스에서 그걸 다루는데 이번에 펜실베니아에서 압승한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아미시 사람들 지금 10만 명이 살거든요. 이 사람 가운데 투표권을 가진 9만 명이 이번에 몰표를 이렇게 트럼프에게 밀어줬다는 것입니다. 본래 아미시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은 1592년에 이렇게 한참 서양에서 이 유럽에서 교회 개혁을 할 때에 그때 개혁파였습니다. 이들은 뭘 했냐면 가톨릭이 이렇게 유아 세례를 아이들에게 행국에서에 대해서 이걸 해도 이제 그들이 13살 되면은 자기 입으로 주 예수를 고백해야 직접 다시 재침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톨릭이 위해서 이단으로 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 이단으로 된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박해를 엄청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미국까지 이제 건너오게 되는데 미국의 그 유펜이라는 그 펜이라는 그 주지사가 굉장히 이분이 신앙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 이렇게 종교의 박해를 받고 온 이 사람들에게 넓은 땅을 제공을 해서 거기에 랑캐스터라는 곳에 그들이 정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아이미시라는 이 뜻이 뭔가 하니 자기들의 이제 이거를 시작했던 목사님의 이름을 따라서 이제 그렇게 제이콥 아이미시 이렇게 됐는데 그들이 주장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 중심한 예수님의 복음만을 우리들이 충실히 지키겠다. 그래가지고 이 현대 문명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전기를 쓰지 않아요. 자동차를 타지 않습니다. 마차박이라는 마차를 탑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단순한 색깔을 좋아합니다. 이게 색깔로 인해서 우리가 사치하고 타락하기 쉽다고 해서 이게 흑색인 이 갈색, 이 브라운 컬러와 그리고 또한 하얀색과 또 청색과 또 이렇게 검은색 요거 중심으로 그들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빨래를 이렇게 늘은 거 보면 다 그 색깔들이에요. 뭐 그게 빨간색도 없고 노란색도 없고 그 사치 색깔은 일체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군인들이 또 문제라고 군인들 같이 이렇게 이게 그 뭡니까 수영기라는 거 다 거부합니다. 그 대신에 요것만 싹 깎고 나머지 이렇게 수염은 길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군인들 관계는 군인들의 또 제복에 단추가 있다고 해서 단추 대신에 핀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이제 그 사는 데 가보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에 이제 전기도 없을 시절 때 살았던 생활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더우면 더운 대로 그들이 난방을 이제 그 저 에어컨 같은 그런 것을 하고 또 추우면 추운 대로 난방을 하는데 모두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고요. 약방에도 가보면은 다 자연식 그런 이제 음식을 하고 그런 이제 그런 생활을 하는데 그들은 참 질병이 별로 없습니다. 코로나 때도 제일 잘 견뎠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석유 파동이 났을 때에 기름값이 막 오를 때는 그들은 그런 기름을 쓰지 않고도 이렇게 난방하는 기술이 있어가지고 제일 잘 견뎌냈던 아주 본문적인데 아미시의 제일 특징은 뭔가니 평화주의입니다. 그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걸 가지고 평화를 이렇게 주장하는데 15년 전인가 7년 전에 이름 있었어요. 한좀 정신이 약간 이상한 청년이 말이죠. 이 아미시 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학교에 들어가면은 이들은 이제 9학년까지만 공부를 합니다. 그 이상 공부하면 애들이 교만해진다고. 그래서 얘들을 전부 다 8학년까지만 있네요. 9학년부터 없습니다. 8학년까지 딱 있어서
1학년 애들은 2학년 애들이 가르쳐요. 2학년 애들은 3학년 애들이 계속 여기서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앞줄로 쭉 하면서 8학년까지 8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르치는 게 선생님이 따라오고 그 8학년이 7학년 가르치고 7학년이 6학년 가르치고 자기들이 선생님이에요. 배우는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성경책, 이게 제일 주 교과서고 두 분은 산수, 계산하는 것만 배웁니다. 그 이상 필요 없어요. 그 장사하기 괜찮게 그것만 딱 가르치고 세 번째는 거기에 이제 산수하고 여기하고 자기들 그 독일어 주도 그 사람들은 독일어 스타일 같이 젊은이니까 그래서 그렇게만 새가 뭐 공부를 하고는 실습으로 농경법을 배웁니다.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해서 자연농사법을 이렇게 배워가지고 그저 그들은 태어나서도 죽을 때까지 그 공동체를 떠나지 않습니다. 평화를 그렇게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산상수를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년 전에 한 정신 나간 친구가 그 암인식 교실에 들어가지고 총을 가지고 난세했는데 선생님도 죽고 거기 있는 아이들이 13명이나 죽었어요. 그리고 25명이 이게 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들은 병원을 안 가니까 앰뷸런스 자체가 없어요. 여기에 그 와가지고 전부 다 애들이 그런 상처당한 애들을 자연요법으로 이렇게 다 치료하고 이랬는데 전 세계인들이 한 250명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무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총격사고도 나고 원수인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찰이었습니다. 과연 우리들이 알았던 아미시 사람대로 그렇게 평화롭게 해결을 하더라고요. 자, 총기 사건을 일으켰던 이 청년이 자살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사건이 일어날 때에 그 돌아 아이들 죽었던 엄마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쳤던 이 부모들이 어디에 제일 먼저 찾아가는 거니 이 범인을 일으켰던 범인의 집을 찾아갑니다. 거기도 보면 부인이 있고 애가 두 명이 있어요. 그들 신방을 해요. 남편을 해서 얼마나 이렇게 놀랬겠느냐고 그 신방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분들이요. 이 아이들 전부 다 죽고 또 그렇게 부상당한 아이를 평화롭게 다 장례를 그 다음날 합니다. 이게 장례가 길어질수록 미움이 더 생길까 봐 바로 장례를 다 이렇게 평화롭게 하고는 일주일 만에 그들이 결정하는 게 이 학교 건물을 다 불태우기로 했습니다. 이게 있으면은 계속 그때 상처가 기억이 되니까 불을 다 태우고 그 자리 말고 그 옆자리에 새로운 학교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 아미시에서 나온 파가 메노나이트라고 그러는데 메노나이트는 이분들이요 전기도 쓰고 현대 문명을 받아들이는데 그 정신을 꼭 갖습니다. 아미시처럼 이게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고 평화를 사랑하고 이래서 이 메노나이트는 선교를 많이 해요. 이분들은요 어떤 미국의 허리케인이 탁 나오려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그 집에 지붕을 수리해주고 토이레트가 나와서 박살이 되는 그 건물들을 다시 세워주고 제일 먼저 달려가는 분이 메노나이트예요. 우리나라가 6.25 나타났잖아요. 그때 우리나라의 6.25에 제일 먼저 이렇게 파송으로 이게 시적집사 끊고 와서 해준 분이 메노나이트입니다. 그분들이 대구에 와서 오늘날 계명대학교에 있는 동산병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개성학교 신명학교 그 다 메노나이트 땅이었거든요. 그거를 다 와서 우리에게 동산병원 병원으로 다 해서 6.25 때 상처난 분들 치료에 다 해주고 그들이 갈 때는 1950년도에 우리나라 계명대학교 다 주고 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청에 다 주고는 그들이 조용히 떠났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를 가진 분들이 메노나이시고 아미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현대 정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공화당이고 민주당이고 참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속하고는 결별해서 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면 우리 메노나이트 교회라며 메노나이트 학교며 얼마든지 그 주정부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들은 정부 돈 받지도 않고 세금은 다 냅니다. 그 교회나 학교나 세금은 본래 안 내는데 그들은 다 세금은 내고 내고 혜택은 안 받아요. 세속구가는 저들이 따로 산다고 그렇게 참 존경받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야
그때 총기 사고 났고 나서는 전 세계가 놀래버렸습니다. 정말 아미시다. 이 아미시가 이게 펜실베니아 주를 위시해서 지금은 제일 많이 사는 게 오하이오주에 많이 삽니다. 20만 명이 살아요. 그래서 미국 전체 15개국 쪽에 흩어져 살고 토론토에도 많이 삽니다. 밴쿠버에도 있습니다. 캐나다에도 이 아미시 마을들 메노나이트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신이 너무 좋다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메노나이트에 들어가서 같이 공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20년 전에 그 공동체 초청을 받아가지고 부흥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가니까 메노나이트 마을입니다. 참 그분들이 그런 검소하게 살아요. 정직하게 살아요. 예수님처럼 살아요. 그런 어떤 모습을 볼 때에 내가 오히려 은혜를 받고 왔거든요. 참 이런 분들입니다. 근데 요번에 트럼프가 말이죠. 이제 그분이 주장했던 것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자. 동성애 우리 없애버리자. 이 미국이 지금 청교도의 정신을 떠났어요. 엉망이다. 다시 돌아가. 여기에 지금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당신 같으면 우리가 투표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보세요. 밤 12시 서부는 이쪽은 새벽 3시입니다. 그때 트럼프가 당선됐다는 소식이 전국에 알려질 때에 각 교회에서 찬양 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캠프에도요. 이번에 전당대 그리고 막 그 성원할 때마다 꼭 테너, 베이스 하나님께 찬양을 불렀어요. 크, Amazing Grace부터 시작해서 How Great Thou Art 이런 찬양 각 그렇게 부른 건데 여러분 동영상 영상에 가보면 이 크루스에 달 때 이 더 이런 것이 다 지금 뜨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이 미국을 다시 돌리자. 이게 성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그 역시 미국은 살아있다. 그래서 이 트럼프 자신이 그럴 줄 알았네요. 술 한 번도 그분 안 먹습니다. 담배 한 번도 그분 태운 적이 없습니다. 마약 한 번도 태운 적이 없습니다. 요번에 어떻게 했냐면 각 주마다 자기 성공자한테 애들 20명 30명 동호해가지고 찬양 부르게 하고는 그가 이래요. 그 애들 보는 전부 다 보는 앞에서 너희들 평생 담배 태우지 마. 또 술 마시지 마. 그거는 엉망이야. 마약 절대 손대지 마. 애들 다 아멘 아멘 하고서는 그 5만명 6명만 모인 사람들이 박수치고 할렐루야고 완전히 이게 정치인지 이게 무슨 신앙의 붕괴인지 이런 정도로 그래서 이런 좋은 영향을 지금 미국이 끼치는 거예요. 그 미국에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트럼프 하면은 좌파 언론들이 그를 천하 왜곡을 보도해가지고 여성 좋아하고 뭐 세금 떼먹고 무슨 뭐 이상한 정신 광란처럼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아니에요. 그걸 아미씨가 이번에 인정해줬다는 겁니다. 전원 대통령이었던 우리 다 지지해요. 9만 명이 몰표를 다 이게 올라줬는데 그게 펜실베니아에서 확 그냥 뒤집어져가지고는 이번에 당선이 된 참 기초가 됐는데 참 이런 그중할 때 우리가 얼마나 다행스럽게 생각되는지 그분이 미국 대통령 사기 대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런 지금 크게 일어나고 있는 세계 이게 전쟁도 자기가 평화적으로 친전에 해결하겠다고 아마 그 뭔가 할 거예요. 할 거예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플랜을 알고 있어요. 한국 방위비 많이 올린다고 한국 걱정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 지금 커리 캠프에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몇 사람이 거기 있습니다. 제 첩분도 지금 그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구잡이 올릴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 눈치가 있기 때문에 올리기는 올리는데 우리나라 방위에는 올려주고 우리나라 큰 돈을 줍니다. 요게 있어요. 요게.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도 몰라요. 옛날에 우리 조지 부시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대비 캠프에 있다 왔을 때에 그분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아유 저 이명박 대통령 우리나라에는요 제일 좋은 고기가 이 콜로라도 산콩입니다. 그 고기를 가지고 맥도날드가 사용하는 고기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 많이 과잉 생산이 되니까 30년 먹었던 이게 고기가 좀 있어요. 이 한국 정부에서 이거 10만 불렀지만 사주면은 우리가 당신들의 반도체 또 자동차 선박 400억 불러치를 사주겠습니다. 했더니 이명박 대통령이요. 그분이 대통령이나 서울시장 하기 전에 그분은 현대 사장이었습니다. 현대 사장으로서 그분은 항상 쉽게 말하면 장사 비즈니스적인 글을 들은 거예요. 아니 10 사주고 400을 자기들이 우리를 사준대. 그게 누가
도장 안 찍은 사람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도장 찍어서 왔는데 한국에서는 웬 무슨 광우병 결린다 난리 났을 때에 그거를요 자기가 직접 발표를 했으면 끝날 일을 가지고 6개월 동안 끙끙거리더라니까요. 그 제가 그때 청와대 방문했고 대통령에게 한 얘기 했습니다. 왜 거기 얘기 안 하신다고? 자기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못하시냐고. 자기가 또 얘기하면 또 이런.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러면 됐다. 내가 그 다음날 CBS 방송에 시사잡기라는 프로그램에 11시 제가 출연했잖아요. 그때 제가 얘기를 합니다. 했더니요. 광우병이 그때부터 이 촛불집회가 싹 사라지고 우리나라 그 가장 방송 많은 분이 11시부터 12시 사이에 시작하기 12회에서 그때 이게 택시 운전사들이 그렇게 듣는데요. 택시 운전사들이 우리나라 여론을 장악하는데 야 제가 그거를 딱 공개를 딱 해버리니까 우리나라 싹 그게 사라지고 그 다음날 조중동에서 전부 다 사설이 나오는데 야 우리가 광우병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게 더 큰 것을 우리 하는데 그게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을 한번 도와준 것도 있는데요. 그런 거 있으면 솔직히 왜 얘기가 안 합니까? 저지가 이 트럼프도요. 그런 이제 막 우리나라의 방위 이런 거 이렇게 얘기했지만 뒤에는 우리나라를 더 크게 도우는 게 뭔가니 우리나라의 엄청난 함대하고 이 중국산 그동안 함대를 많이 그 주문했는데 그거를 한국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의 순수익이 20조 달러에 해당되는 그 돈이 매년 생긴다는 이런 것을 이번에 제가 들었습니다. 직접 가서 청문회에.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에 이번에 참 트럼프 당선이 우리나라 통일에도 굉장히 이제 가까우시는 이런 참 신호탄을 해서 여러분 참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자, 지금 오늘은 우리가 오바댜서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우리 여기 소선지도 해서 다브스 번역인 이 오바댜서는 한 장이 한 권입니다. 구약의 유일하게 39권 가운데서 한 장이 한 권도 되는 것은 오바댜서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1절로 되어 있는데 21절이 4개로 이렇게 나오어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가 에돔에 대한 멸망선언,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4가지 지적합니다. 또 10절부터 14절에는 에돔이 에서가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나쁜 그런 내용들을 분노하고 있고 15절에서 16절은 이런 멸망의 것이 열국으로 향해서 향할 것이고 마지막 17절에서 21절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온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정말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끝냈다는 그래서 21절 맨 끝절을 미리 읽어보면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에세의 산을 심판하는데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여기 결론입니다. 온 것이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속하게 된다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바댜서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바댜서는 그 뜻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받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오바댜서 그러나 그분의 아버지 이름도 안 나오고 그분이 고향이 어디도 나오지도 않고 이분의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어떤 왕의 이름도 나오지 않는 것이 오바댜서입니다. 그래서 또 특별히 신약에 보면 오바댜서를 한 군데도 인용한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책을 히든북이라고 어떤 감추인 책이다까지 별명을 할 만큼 오바댜서는 많이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보면 11절에 보면 특별히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는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명과 같았으리라. 요 구절이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때 모습이거든요. 그래가지고 588년 그 이후에 이 에돔이 멸망할 것이라는 글을 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1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다음같이 말씀하시다. 그 맨 처음에 보면 오바댜의 묵시라고 나옵니다. 이 묵시라는 이 말을 히브리 말로 카손이라고 그러는데 이 카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전이라고 번역하는데 눈으로 직접 보이는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바댜는 말씀을 직접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직접 환상을 보면서 했던 것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에 대해서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이 사자라는 것은 킹 제임스 바이블에는 이게
엠베스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엠베스드는 대사라는 뜻이죠. 천국의 대사로 보내가지고 이제 너희는 일어날지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니라. 하나님의 대사가 파송돼서 에돔에게 지금 싸움 거는 겁니다.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전쟁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았느냐. 하나님이 에돔을 지금 큰 나라에서 아주 작은 나라로 만들면서 한 것은 뭔가니 3절에 너희의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참 교만했어요. 너를 속였습니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겠느냐. 저는 이거 페트라라는 곳에 방문하기 전에는 이 내용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르단에 가면은 페트라가 어디냐면은 암만 그 수도에서 240km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페트라가 있어요. 이 페트라는 암벽이 쫙 있는 그곳에 그 장미 도시를 이루었습니다. 장미라고 얘기합니다. 로즈 시티. 왜냐하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쫙 가면 시크라는 SIQ 시크라는 대협고로 가는 길목이 있어요. 가는데 막 바위가 하늘 찌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쫙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인디아나 존슨이라는 영화 2편에 보면 여기 마지막 장면이 나오거든요. 시크로 탁 말타로 들어가서 마지막 이제 끝에 딱 장면에 가보면 이게 암벽으로 다 암벽인데 이 암벽을 파가지고 궁전을 만들어놨어요. 그 이거를 자기들 말로는 보석이라 그럽니다. 알카즈네라고. 이게 이 나바티언 용어, 즉 그 아랍 용어로 알카즈네라는데 이거는 보물의 창고라는 뜻입니다. 아, 거기 가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바위를 깎아가지고 궁전을 만드는데 밖에서 보면은 여기에 큰 돌 궁전을 만들어놓은 모습입니다. 그걸 전부 깎아서 저 안쪽 별시까지 만들어놓은 것이 궁전, 무덤, 관공서, 시장, 교회, 그리고 수도원 촥 이거를 만들어낸 것이 이게 에돔의 후손인 나바티언들이 만든 그 당시에 페트라 수도였습니다. 그게 옛날에 세일산이었습니다. 와, 이 암벽이 이렇게 난데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이들이 그 페트라 같은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 보면 대단한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에서와 야곱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제 리브가가 시잡은 지 20년이 됐잖아요. 이삭과 결혼한 지 20년이 됐는데 그들이 결혼할 때도 이미 이삭 나이는 마흔이었습니다. 마흔인데 아기가 급하잖아요. 20년 동안 아기가 안 생깁니다. 자기가 60세 회갑될 때야 그때 아기가 리브가에 생겼습니다. 근데 리브가 혼자만 아는 고통이죠. 이상하게 밤마다 그냥 배가 아파서 구르는데 도대체 이 아이가 왜 키킹? 영어로 보면 애가 여기 태아에서 자기 엄마의 배를 찬다고 키킹한다고 그러거든요. 왜 이 아이가 내 배를 이렇게 차고 난리냐고 밤마다 하나님께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배가 너무 아픈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오늘 하나님 그 비밀을 알려주시네요. 야, 내 속에 두 민족이 있구나. 근데 큰 애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니라. 이걸 얘기합니다. 이 비밀을 리브가가 자기 남편에게 얘기를 안 했어요. 그 이삭은 끝까지 이 비밀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리브가의 속에는 애가 이제 나오는데 누가 관심 있어요? 두 번째가 관심 있는 겁니다. 이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거라고 하나님의 예언의 비밀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에 이 리브가는 애서도 막 이렇게 붉고 틀도 많이 있는 이것도 있지만 이 동생 야곱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그 꿈의 비밀, 창세기 25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는데 아버지는 이삭을 좋아해요. 털도 있고 또 이렇게 막 사냥도 좋아하고 고기도 뭐 잘 같이 이렇게 잡아서 먹는 사이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라는데 어느 날 에서가 나가가지고 장가들 때에 두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이 여인이 다 누군가니 자기의 그 민족 그 집안의 여인이 아니라 해쪽 속의 여인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요즘 말하는 동거생활을 그냥 시작을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이 이삭도 마음이 편치 못하고 리브가도 굉장히 마음이 편치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 종내혼이 있을 때입니다. 자기 부족 말고 다른 결혼을 하게 되면은 재산관계도 생기고
또 이렇게 혈통강이 또 생겨가지고 이거를 그 당시 별로 선호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종례혼을 한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은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저기는 여기 자기 그 처가 쪽 이게 리브가 쪽에 오빠가 누군가 하면은 라반이라는 분이 하란에 살고 있는데 그 두 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 애는 레아고 둘째는 라헬인데 애들이 괜찮아요. 자기 조카들이 괜찮아요. 그래서 리브가는 마음속에 아 우리 에서는 우리 레아고 결혼하고 또 우리 라헬은 우리 야곱과 함께 결혼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에 그런 것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아 그거 어떻게 사촌끼리 결혼하느냐 어떻게 집안에 또 같은 언니 동생이 또 이렇게 형 동생이 이렇게 아내가 됐느냐 우리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데 그 당시는 종려온 시절이기 때문에 그게 충분히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아버지가요 아물렌 아미람인데 그분이 고핫 자손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같은 이제 자기 고모입니다. 고모가 바로 요겹의 지예요. 자기 형의 고모라는 게 자기 저 작은 아버지의 그런 동생 그 관계죠. 그게 바로 요겹의 씨입니다. 그 아므람과 요겹의 씨 고모고 사촌이었지만 조카이었지만 결혼을 해서 바로 아론도 낳고 모세도 낳았잖아요. 그 당시 그런 집안이 그랬습니다. 이게 다 종례혼 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헷 여인을 그냥 데려와 버리니까 얼마나 리브가 마음속에는 어때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에서를 좋아하지 아니하시구나. 그리고 말라기서 1장 3절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에서를 싫어하시고 야곱을 좋아하신 이유가 이 에서는 이방인의 길을 택하여 간 겁니다. 이방신 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에서의 후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리브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미리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장자 이게 저 에서에게 축복기도 하라는 것도 그것도 남편을 이렇게 그 얘기를 들은 것을 자기가 별미를 다 만들고 야곱이가 누가 가는데 너가 손이 형처럼 이렇게 털이 없기 때문에 양털로 막 갈고 또 이 복종을 또 말이죠. 에서의 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 아버지가 마지막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두우시니까 와서 이 옷 이거를 검사할 때인데 그때 네가 형의 옷을 입고 가라 해서 아버지가 다 이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또 털을 만져보니까 이것도 있는데 근데 이게 짐승의 털인지 진짜 사람 털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속여주는 거죠. 그런데 옷 그거 하나만큼은 마지막 증거하는 거예요. 너 좀 가까이 오너라 해서 딱 맡아보니까 이게 에스의 옷의 향치거든요. 그 이거를 맡고 아버지가 축복기도 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리브가는 우리 아들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르겠는데 이런데 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속은 줄 알고 이삭이 그 다음날 아침에 야곱에게 야단치고 어떻게 네가 형은 지금 울고 불고 날리고 네가 이렇게 만드냐 하는데 야단하면 안 치십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말이죠. 아 이게 이거 해쪽속 두 이게 며느리 맞는 것보다 너는 꼭 바다란에 가가지고 우리가 그거 어떤 그게 네 바로 사촌 여동생 이 레아와 라헬이 거기 있는데 그거 좀 결혼 꼭 하고 오라고 축복기도 하고 오히려 에서를 아주 야곱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마음속에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기도는 받았는데 그 다음날 아버지가 또 축복기도 하고 자기를 파송해서 갈 때 기분 좋아서 찬송 부르면서 가다가 해는 떨어지고 갈 거는 없고 유숙하는데 거기 잠을 잔 거예요. 잠을 잤는데 이 자리가 바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제일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을 새까맣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아니 하나님은 야곱이 여기까지 오소를 기다리신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가 장자 축조적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것을 하나님은 도장을 찍고 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자기는 가서 자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사닥다리로 하나님의 은약을 그에게 하면서 바로 이 땅 내 자손에게 주겠고 너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이 땅으로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고 이런 축복의 글을 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장자 축복을 했던 것을 도장을 찍어준 하나님이 인주해 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가 그 사명을 받고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가 이 구원의 역사를 야곱을 통해서 이룩하잖아요. 근데 에서는 그렇게 해서 장자 그것도 뺏기고 또 자기 동생이 붉은 죽을 쓰고 있고 자기는 배고파서 사장에서 돌아오는데 그거 내 장자권 줄 테니까 팔아라 입으로 얘기한 것이 실제로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자권을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은 동생들 바다마루로 갔습니다. 20년 동안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헷 여인 두 여인과 함께 아버지 그렇다면 저도 알겠습니다. 브르셰바 있는 아버지에게 하직을 하고 저는 저 남쪽으로 가서 제 또 살 길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러고는 떠나간 거예요. 간 것이 오늘날 베출라 거기로 간 겁니다. 거기 가니까 하나님께서 또요 이 에서에게도 축복을 주셔서 야곱처럼 열두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도 그가 있었던 베출라가 북방에 쓰는 상인과 남방에 쓰는 상인들이 무역하는 곳이었습니다. 엄청난 돈도 벌었어요. 그 자기 종이 얼마나 됐니? 400명이나 되는 종까지도 이렇게 거느렸습니다. 20년 후에 보니까 누가 종이 와요. 자기 동생 야곱이가 보낸 종입니다. 아, 당신의 동생 지금 야곱이가 지금 저 가나안 저 바다 안에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환영하러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에서가 참 기뻤습니다. 동생을 기다렸거든요. 그래, 너만 축복받은 게 아니라 나도 이렇게 하나님이 열두 아들을 주셨고 이렇게 400명이 되는 이게 가신들을 있어서 야 우리 환영하러 가자 하고 다 몰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야곱에서 온 종이 톡 달려가가지고 지금 형님이 오시는데요. 400명 군사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 데리러 오는 게 야곱을 치러 공격하러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뉘앙스를 풍겼던 것 같아요. 야곱도 그동안 20년 동안 살얼음 받는 식으로 자기가 불안해 살았거든요. 이유는 뭡니까? 어머니의 실수입니다. 리브가가 뭐라고 저 아들을 떠나보느냐. 네 형 보니까 에서가 저거 너를 죽이려고 한다. 이러다가는 옛날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그 일이 또 일어날 것 같으니까 너 잠시 좀 피신해가 있더라. 바다 나루에 가서 이 형이 노후가 이제 풀리면은 내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는 노후가 풀리니까 돌아오도 된다. 이렇게 사람을 볼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엄마가 그렇게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리브가 이걸 싹 잊어버린 거예요. 대개들 엄마들 보면 약속은 해놓고 잘 잊어버려. 그러니까 애들은 그게 이제 이게 상처가 돼. 계속 이게 아 엄마 그렇게 약속했는데 대개 그랬거든요. 지금 이렇게 이런 꼴이 난 거예요. 그 야곱이는 이제나 제자나 엄마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제 형이 이제 노가 풀려서 오는 거라는데 20년 동안 없어. 그러면은 그동안에 이렇게 있었던 일에서 불안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고향 땅에는 돌아오는데 하나님은 오시고 하나님이 또 가라고 해서 지금 오신 거잖아요. 꿈속에 창세기 31장에 이제는 가도 된대서 그럴 때 이제 형에 대한 것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불안을 들고 있는데 어느 걸 가다가 보니까 라반이 막 달려와가지고 너가 어떻게 내 두라빔이라는 그런 우상을 훔쳐갔느냐. 그거 자기가 훔쳐간 거 아니거든. 라헬이 그냥 딱 그거를 훔쳐와야 아버지의 그 복을 자기가 차지한다고 이 시집간 딸은요 남편 편이지 아버지는 이거는 집에만 오면 그냥 어떻게 하든지 훔쳐가려고 해. 이게 그래서 시집간 딸이 우리 집에 오면은 이게 불안해. 뭐를 또 가져갈지. 이런 것이 지금 라헬이었거든.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루트바렌 또 뺏기고 아버지가. 그리고는 이제 애 왔는데 이 야곱이는 계속 마음에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냈던 종이 오는데 400명 지금 군사를 끌고 온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줄 알고. 약복강을 건너기 전에 모든 자기의 처자식을 다 보내고 선물도 세 개나 부려가지고 1대 2대 3대 이렇게 하고 또 여기 치면 이렇게 공격하고 여기 치면 이렇게 해가지고 두 대로도 나눠가지고 다 이러고 자기 혼자 이제 약복강에서 혼자 있는 거예요. 그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기도하는데 가담새로 천사를 붙들고 애원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약복강에 건너기 전에 하도 불안해하니까 야, 너 뒤로 보라. 소리했나? 하나님 그때 꽉 자기를 호위하는 걸 보여요. 이거를 마하남이라고 했습니다. 마하남, 하나님의 군대. 그리고는 그가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천사가 말이죠. 내 이름입니다.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 발꿈치라는 뜻인데 이제부터 너는 이라지만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뜻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라고 하나님이 이기신다, 승리하신다 이런 이름을 자기가 받잖아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이름을 받으면 좀 자신 있게 가면 되는데 그것까지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이거를 분리해리라. 하나님이 나의 얼굴이라는 이름으로 그게 마하나임, 이스라엘, 분이엘 다 같은 장소의 약복강가였습니다. 이런 이름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이 불안했는데 하나님이 아침에 해가 탁 떴을 때에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자기 마음에 탁 비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형님이 나를 죽이면 괜찮다. 뭐 그것도 관계가 분이엘 딱 만났을 때에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니까요. 형님을 탁 포옹하면서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 사기 간사한 얘기지. 그 형님이 그 붉은색하고 턱도 나고 그 꼭 강도같이 생긴 그 형님이 무슨 하나님의 얼굴이야. 그거는 뭔가 아니요. 야곱이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자정하니까 이 눈으로 보니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이 무학대사가 이게 이제 세울 때에 연세대학교에 태울 때 그 은도도가 함께 이 학교 부지를 맡았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무학대사가 이제 부처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부처가 들어있으면 모든 게 부처로 보이고 우리 마음속에 돼지가 들어있으면 전부 다 돼지로 보인다는 이런 말을 할 때에 은도도 선교사가 이 말을 한 거예요. 분이에 이게 저 야곱도 그랬다고. 자기 마음속에 분열이 형성되니까 이게 상대방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부부가요 매일 아침에 서로 쳐다보면서 당신의 얼굴을 보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그게 진짜예요. 그게 이 돕는 배필을 보는 거예요. 그건 내 마음이 그렇게 달라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서도 야 봐라 내 너 동생이 너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도 하나님이 축복을 이만큼 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가 사방의 군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너 동생을 데려갈 때 우리가 다 호위해가지고 안전하게 길을 가죠. 그때 이제 야곱이 너무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형님이 그럼 나를 죽이려고 말하지 않았네요. 우리 엄마가 그 말 해가지고 내가 20년 동안 내가 불안해서 이렇게 왔는데 얼마나 엄마가 야속이에요. 여러분들 엄마들 제발 자녀들에게 거짓말하지 마시고 약속했으면 꼭 끝까지 지키세요. 그것 때문에 애들이 그래서 오늘 저녁에 가서도 살짝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녀 혹시 내가 너에게 뭐 얘기했는데 내가 안 지킨 것이 뭐 있느냐 물어보시라고. 아빠는 아빠들을 모르시고 자녀는 그렇게 있습니다. 꼭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에서와 야곱의 관계거든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계속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 가 있을 때는 이게 에서판이었거든. 근데 이들이 온다니까 아말렉 군대 그게 에서의 후예입니다. 군대가 또 전쟁을 일으켰죠. 또 이 아말렉의 그 후예가 말이죠. 훗날 하만이 바로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의 족속입니다. 이게 또 페르시아에 가서 또 모르드기하고 또 붙어가지고 서로 죽일지 살지 해갔대요. 결국은 에서를 통해가지고 이 하만이 목날이 됐죠. 그때도 에서가 그게 끝. 그런데 그걸로 또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에서 출신의 헤롯 왕이 이듬해 이 헤롯 왕이 예수님 죽이려고 44명의 베들레헴의 두 살 이하의 아이를 또 다 죽였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달리실 때도 그때도 빌라도가 짝짝꿍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할 때 또 앞장을 서게 되고 그것도 끝나 안 했죠.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던 야고보가 칼로 죽였는데 누구에게 대해서 헤롯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헤롯 끝까지 영적인 흐름이 지금까지 내려와요. 지금까지 그게 지금 하마스 전쟁 아니겠습니까? 하마스의 후예가 바로 에서 집안입니다. 아직도 에서와 야곱의 그런 이 싸움이에요. 이번에 트럼프가 이들을 어떻게 화해시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노하우가 있어요. 이분이 공약을 했습니다. 선거 공약에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종출시키겠다는 자우지가 그걸 우리가 앞으로 또 보겠습니다만은 이게 오바댜스입니다. 그래서 오바댜스는 이 에돔의 그런 이제 그저
교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4절 보니까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5절에는 도둑처럼 이르고 6절에서는 에서가 그리 수탈됐는데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으며 그 페트라 같은 것은 곧 7절에 약조한 모든 자들이 너를 쫓아 평경에 이르게 하고 8절에 보면은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에돔에 지 있는 자는 멸하고 또 산에서 지각 있는 자는 다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 이 교만한 자를 멸할 것이며 더마나 내 용사들을 멸할 것이며 이 더마니 에스게의 그런 이제 군사였습니다. 다 그들이 멸절답니다. 이때에 에돔의 죄가 10절부터 14절에 나오는데 가장 큰 죄가 뭔가니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에 막 박수치고 좋아했습니다. 이게 시편 137편에 나와요. 137편에 보니까 한 보세요. 우리 이거는 중요한 시편이기 때문에 시편 137편이 구약의 902쪽에 나오는데 137편 7절에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이렇게 못된 짓입니다. 여러분 이 형제가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 와서 박수치고 막 그냥 다 끝까지 헐어버리라.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뭔가 아니 평화의 기초를 놓는다는 뜻입니다. 그 평화의 기초를 헐어버리라. 그 빼면 평화가 없어지는 것이 예루살렘 말뜻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정도인가 얼마나 배가 아팠길래 8절에 보세요. 멸망당할 땅 바빌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다 하면서 내 어린 것들이 바위에 메어지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에돔을 바빌론으로 이렇게 비유해가지고 이렇게 폭삭하게 버리라 이런 시편을 137편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11절에 나오는 그겁니다. 오바댜 11절에 나오는 그래서 14절까지가 그렇게 나오고는 15절에 하나님이 이거를 만국에 보라는까지 이렇게 하면서 이유는 뭔가니 17절부터 21절이 이게 요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금방지고 교방하는 자를 다 멸하시고서는 이제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나라가 건축이 된다는 이거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17절 보니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고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고 요셉의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라 에서 족속은 불사가 될 것이다.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이며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요의 말씀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19절, 20절, 21절에 마지막 하나님의 날이 이제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역시 약속의 자녀 바로 야곱 편이시다. 육신의 자녀인 이게 저 에스의 편이 아니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는 이 귀한 메시지가 오늘 오바댜의 전체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구약 성경에서 제일 짧은 오바댜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모든 하나님의 그 구상 숭배국은 다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 시온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사오니 하나님 오바댜를 통해서 우리 주신 귀한 말씀이 오늘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세계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79장 형제 사랑입니다. 279장 위대하신 곳에 주여 내가 미혼이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미혼이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4절만 보고는 만복근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여정의 과정도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십일조 감사의 예물, 성교 예물, 주정헌금을 드리는 손길이 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늘나라의 창고에 쌓아두셔서 주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사용되는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계와 또 우리 교회 재정이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해 특별히 우리께 우리 빌립 형제님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